네, 안녕들 하시죠? 오늘 2016년 5월 1일입니다. 연마 미리 노동절이죠. 노동과 노동하는 사람들을 기리는 날. 우리 거룩한 사람들의 일, 노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사는가? 23번째. 성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가? 중에서 막내 성인 예수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는 예수의 정신, 말, 그리고 예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 곧 기독교의 주된 정신이랄지, 기둥 이설들 이런 것에 관해서 좀 이야기할까 합니다. 그보다 먼저요, 지난 시간에 교회를 이야기한 바가 있죠.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예수의 정신에 반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요새 주로 사찰과 승려들을 뜻하는 마리, 승가가 원래 산스크리트어 상가라는 데서 나왔고, 그것이 석가가 설파한 것, 석가가 깨달은 내용을 따라가고 일상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뜻하는 것이었는데, 나중에 자꾸 좁아져서 이른바 성직자들, 전문가로서의 성직자들과 그들이 사는 곳, 쓸 듯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는요, 여기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주로는 정통 기독교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톨릭이죠. 기독교는 비교적 초기부터, 그러니까 한 4, 5세기에서부터 그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더 넓게는 인도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가령 예수나 마리아의 초상 그림이 나올 때 뒤에 이렇게 후광이 비치죠. 후광이 이렇게, 또는 이 위에나 큰 원이, 성원이 후광으로 그려지는데, 그게 이제 물론 중세가 끝나갈 때쯤 되면 과감하게 인간으로서의 예수의 면모를 보이는 그림들도 나옵니다만, 초기 카톨릭에서 예외 없이 나오는 그 후광이라고 하는 것도 실은 인도 쪽에서 유럽으로 흘러간 겁니다. 기독교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가령 요새 한국 기독교, 여기 한국 기독교는 주로 개신교이겠지만, 그래서 자주 말을 하게 되는 그 천당과 지옥이라는 게 있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 천당과 지옥이라는 말이 우리 역사에서는, 조선의 역사에서는 대체로 고려 정도까지 거슬러 올라갈 때, 그때의 불교 문서에 꽤 등장하는 말입니다. 물론 불교는 극락이라는 말을 주로 많이 쓰고, 정토라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만, 천당 지옥이라는 말도 꽤 썼습니다. 그래서 계율을 지키지 않는,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고, 악귀의 세계로 가고,
착한 일 하는 사람들은 천당에 간다. 그런 이야기를 썼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가요, 범 기독교에서 공통으로 가장 중요한 존재로 모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하느님, 뭐 이게 지금도 사실 통일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80년대 기독교 공동성서를 마련하는 운동이 벌어지는 가운데에 대체로 하나님이라고 쓰는 걸로 통일한 것으로 본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지금도 하느님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또 파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유대인들이 야훼라고 불렀던 것인데 유럽으로 가면서 이게 철자가 약간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을 통해서 조선에 왔을 때 20세기 초에 그 여호와라고 하는 발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원뜻은 뭐냐? The being이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존재. 모든 존재의 바탕, 모든 존재의 아버지, 근원, 포괄자, 이런 뜻을 갖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많은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태교 시대에 많은 이름들이 있다가 수백 년이 흐르면서 이름이 바뀌고 바뀌어서 가장 세련된 이름으로 바뀐 것이 야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저것이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여호와가 되고 또 우리말로 해서 하나님 또는 하느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1970년대 언제에 대전 법원에 아주 재밌는 소송이 하나 걸렸었는데요. 그건 지금도 미결인 채로 남아있고 이제 뭐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어떤 사람이 한국의 문화유산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고유신앙이고 그 고유신앙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받드는 그 존재가 하늘입니다. 한울, 하늘, 하느님 이런 것이죠. 어떤 종교를 믿느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과연 유럽 아메리카이들은 오, Jesus, oh my God, 이런 말 많이 하죠. 그처럼 조선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몇천 년 동안 아이고 하느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철자가 약간씩 바뀌고 발음들이 바뀌긴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늘입니다. 하늘. 한 알, 한 울 뭐 여러 가지로 적히더라도 하늘인데 그러니까 단군 신화에서 보이는 거 그래서부터 전형적으로 이 조선족은 하늘을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은 외래 종교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그냥 우리 민족의 가슴마다 뿌리 깊이 남아있는 자연스럽게 입으로까지 그냥 나오는 그런 막연하지만 오래된 최고의 신, 같은 뜻을 지녔던 겁니다. 물론 이제 유럽에서 중세를 거치면서 교리가 체계화되고 세련화되면서 기독교 야훼는 훨씬 더 철학적인 냄새를 띠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와 바울 시대에는 중세를 거쳐서 관념화된 또는 아주 세련화된 그런 여호와가 아니었습니다. 가령
예수, 먼저 산상수훈도 뭐 이야기를 잠깐 했죠. 예수의 설법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걸로 산상수훈이 꼽히는 것인데, 예수의 가르침을 예수보다는 좀더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단순한 우화, 비유, 상징, 물론 단순하기보다 이제 훨씬 극하지요. 깊이 있는 말씨를 썼다기보다가 보다 논리적으로 이론적인 색깔을 얹어서 해설한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로마의 지식인이었고, 예수는 갈릴리의 유태족 아들이었으니까 그 학적 배경이 다르죠. 그러니까 개념을 쓰는 습관이 다릅니다. 예수는 그 당시 지식인들이면 갖추는 게 바람직했던 그 언어가 그리스 말 히라버였죠. 그리고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고급 학문 예술 언어가 아니라 좀 공식적인 용어로 쓰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간 고급 정도로 볼 때의 언어가 라틴어입니다. 로마, 이탈리아어죠. 근데 예수는 그리스어나 로마어를 구사하지 않았습니다. 뭐 거기 갖가지 설도 또 나오긴 합니다만, 예수가 인도에서 한 10여 년 공부하고 갔기 때문에 그 인도 말을 어느 정도 힌두 말을 좀 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 그리스 말, 로마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깨달은 대로, 느끼는 대로 그대로 진솔하게 쉽게 평이하게 비유와 상징의 언어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공자와 예수가 말법이 매우 비슷하긴 합니다만, 예수가 공자보다 더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공자는 주 천자국 시대에 가장 학문적으로, 예술적으로 발달한 지방국가, 지방국가 중에서는 가장 유산이 풍족한 나라가 노나라였는데, 거기에서 태어났고, 그 노나라에서 접할 수 있는, 말하자면 국립도서관 같은 것이죠. 에서 볼수 있는 모든 책을 거의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급 학문을 스스로 익혀서 깨쳤던 것입니다. 근데, 뭐, 석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왕자로서의 교양을 쌓았고, 소크라테스도 자기가 직접 어떤 스승을 두고 배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당시 아테네 지식인 사회에서 여러 선배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많은 지식을 획득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는 그러한 교육 배경 없이, 말하자면 가방끈이 없는 채로, 소크라테스나 석가나 공자가 이렇게 했던 것보다 더 깊이 있고 더 높은 어떤 정신 세계를 건설해냈죠. 이게 그만큼 위대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에 비하기엔 좀 실례이긴 하지만, 한국사에서 그 지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꼽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정도전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정도전은 14세기 말 고려 사회에서 정몽주 같은 사람들, 이색 같은 사람들이 명문 거족집 자제로 자연스럽게 교육을 받고 관료로 진출할 수 있었는데, 정도전은 훨씬 어려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정도전은
명문 집안 출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몇 대 올라가면 그 당시 천민이라고 그냥 일상적 관계에서는 취급을 받던 중승려의 딸이 그 가게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조모인가 고조모인가가 그 할머니 하나가 그런 피를 타고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령 송익필이라는 16세기 사람이 있는데 그 정도전과 송익필이라는 사람은 그 고급 양반 집안 출신이 아니면서 그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과 함께 교류했고 거기서 우뚝 솟은 그 대표적인 지식인이 됐죠. 그런 점에서 훌륭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우리의 오랜 관습이 잘못 우리한테 박혀 있는 건데요. 정도전이나 송익필의 자손들은 그 할아비가 천민의 피가 섞였다 또는 상인의 피가, 상인 평민이라는 이야기죠. 평민의 피가 섞였다는 것에 대해서 수치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고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 자손들이 사실은 잘못된 태도를 가진 것이죠. 오히려 남들보다 훨씬 불리한 여건에서 우뚝 솟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 됐다 하는 걸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겁니다. 바로 그러한 우뚝 솟은 인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우뚝 솟은 인물이 예수인 겁니다. 예수는 스스로의 힘으로 깨쳤고 그 깨친 것을 쉬운 말로 남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설법은 짧지만 평이하지만 그 의미가 매우 깊은 것입니다. 예수 시대에 이미 이제 로마가 제국으로 돼버린 이후 곧 되는 비교적 초기였죠, 그때가. 이어서 그 문화 분위기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 그러나 일단 유럽 사회에서면은 그리스 철학, 로마의 건축, 법률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교양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을 닦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를 위대하게 한 겁니다.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나 바울은 피타고라스나 플라톤 같은 그 당대에서 지식으로 볼 때는 가장 추앙받는 대표적인 인물들이었죠. 예수보다 한 400년, 500년, 600년 가까이 먼저 태어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그 지적 세련미 같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령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라고 비유했는데 이건 물론 비유니까 그걸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곤란하죠. 부자라고 다 나쁜 사람일 수는 없는 것이고 천국엔 꼭 가난한 사람들만 가는 건 사실 아니죠. 인색하게 구두서로 살면서 남들에게 결코 나눠주지 않는 독점하는 혼자서만 모든 것을 차지하고 누리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사는 부자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예수와 바울은 지식으로 무장된 철학적 교양으로 가득 찬 그런 머리를 가지고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라고 그랬습니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세 사람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대체로 공통적으로 주지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뭐 석가도 그러하지만. 그래서 감성적 요소들, 인간 속에 있는 감성적 요소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추어 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지성의 측면, 이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한다. 그래서 지혜를 최고로 이룬 자가 가장 완성된 인간이 된다. 라고 설파했죠. 근데 예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이것도 실은 예수의 이제 이런 태도에는 역시 그리스 철학에서도 선행되는 사람을 한두어 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피타고라스와 제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제논은 아리스토텔레스랑 거의 비슷한 시기, 아리스토텔레스보다는 한 30년 좀 아래인 사람입니다만, 그 만민 평등, 인간 사이에 높고 낮은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차별성이 없다. 모든 사람은 절대자, 하늘의 똑같은 자식이다. 해서 사회 동포주의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제논의 철학은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요소가 많습니다만, 이 제논의 철학은 예수보다 한 30년 먼저 태어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유태인입니다. 빌론을 거쳐서 더 뒤로 가면 예수보다 한 200년 나중에 태어난 플로티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쪽으로 쭉쭉쭉쭉 이어져 가는데, 이 정신이 묘하게 기독교 정신과 통합니다. 물론 예수 바울은 플라톤은 아니 피타고라스는 플라톤과 비슷하게 지적인, 그러니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지식 체계를 치밀하게 건설한 사람이어서 그 지식으로 무장된 머리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사람이긴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피타고라스는 아주 신비로운 측면을 또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 제논은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그 한 3,400년 지속이 된 그 유명한 학파의 대표적인 철학사인데요. 그 이들에게 이제 공통되는 게 뭐냐? 최고의 존재가 있다. 그거를 가령 하나, 일자, 라고 보통 책에서 번역하는데, 하나인 것. 한자식으로 표시하면, 뭐, 대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보통 철학 개설서에서는 일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게 하나임 같은 것이죠. 하나임. 하나님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가령, 태일이라고 또 부른, 경우도 있고, 중국의 경우에는 주역에서는 태극이라고 하기도 하죠. 하여간 큰 하나, 위대한 하나가 있는데, 그것에 가까이 가는 것, 그 존재에 관해서 깨닫는 것, 그 존재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의 도리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예수가 모든 인류의 아버지,
라고 한 야훼를 봤던 것이랑 통하는 점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다, 시대가 많이 다릅니다. BC 한 600년에 가깝고, 이건 BC 300년대, 요거는 BC 30년, 요건 BC 204년, 뭐 이럴 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성 관계가, 그러니까 스승과 학생과의 관계가 직접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들이 남긴 저술로 볼 때, 거기에 나타난 사상들이 서로 통하는 데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사가 거의 모두가 그렇습니다만, 요새 사람들은 성질이 급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단순해서 매우 복잡한 세태에 살면서 오늘날 사람들이 매우 단순해진 점이 있어요. 가령 아까 피타고라스만 해도 이게 예수를 놓고 봤을 때는 대척적인 면도 있고 통하는 면도 있단 말입니다. 한쪽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나 바울이 플라톤이나 피타고라스 쪽의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것은 지나치게 지성중심주의에 빠져 있었다 하는 것 때문이고, 다시 말하면 사랑, 감성과 의지의 세계에 관해서 상대적으로 격하시켰다 하는 점 때문입니다. 하여간 이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공통적인 걸 보자면 이런 겁니다. 가장 위대한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인간이 보통 지식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절대자에 접근하기 위해서 어딘가 통로를 거쳐야 합니다. 그 통로. 그것을, 여기서는 가령 로고스라고 표현을 했고, 로고스 또, 이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갑자기 이성 내 그리스 말이 생각이 안 나네. 그리고 피타고라스는 이 구체적인 사물들의 원본에 수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수. 그 하나. 있는 것에서 둘, 셋, 넷, 이렇게 쭉쭉 번져나가는데요. 그 인간은 아주 뒤에 생겨난 것이어서 인간에 해당하는 숫자는 360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령 4라는 수는 정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정의의 원본인 숫자가 4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필론이 이야기한 거는 이제 뭐냐. 절대자 신이 있는데 그 신에 인간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로고스라고 하는 통로를 거쳐야 한다. 이 로고스라고 부르는 것은 가령 제2의 신, 신의 아들, 신의 심부름꾼, 심부름꾼, 사도, 이런 식의 다른 이름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뭔가 떠오르죠? 신의 아들, 신의 전권 위임을 받은 심부름꾼, 가령 유태교를 개혁한 예수가 바로 하늘의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는 그랬죠. 하늘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세계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 세계에 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나를 통해야만 한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빛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누구도 천국에 가까이 갈수 없다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식의 서로 통하는 점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대체로, 이게 이제 뭐 논리라고 할지, 법칙이라 할지, 뭐 하여튼 그런 원리랄지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고, 그러니까, 또는 이성, 논리 또는 이성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절도자에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것인데, 이제 요 사이에 있는 예수나 바울 같은 사람들은 물론 예수를 통해야 한다라고 했지만, 그 예수가 말하는 게 무엇이냐? 그것을 다시 바울이 해석하는 걸로 따르면,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공자만한 인 같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내가 이 세상 만물에 관해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해설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천사에 관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늘어놓는다고 해도, 거기에 사랑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 말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냥 왜 공, 부자나 공 같은 거 있잖아요. 공 이렇게 땡 하고 울리는 거, 또 탬블린 같은, 심발 같은 거, 그런 소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미래를 길게 내다보는 예측력, 예언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신비한 것에 관한 알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매우 강한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산을 움직일 정도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을 갖고 있지 아니하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수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줄 정도로 자비를 가령 베푼다, 선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깃들지 않았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갖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리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훌륭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하늘나라에서는 매우 낮게 평가된다. 오로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매우 하찮은 거라고 하더라도, 현재 지위가 매우 낮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진정이 쌓인, 진정으로 뭉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으로 대접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사랑보다 위대한 것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슷한 측면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철학자들이 말한 숫자나 논리나 이성이나 지식, 이것은 큰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 예수와 바울의 이 바탕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있느냐? 지식이란 기본적으로 공평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멍청한 사람, 보다 똑똑한 사람, 덜 똑똑한 사람, 그렇게 차별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으로 원천적으로 차별성이 없다 이겁니다. 지식은 사람을 갈라놓지만, 이 사람 저 사람을 등급화하고 줄 세우고 나누어 놓지만, 쪼개 놓지만, 감성과 의지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사랑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에서야말로 모든 사람이 완벽히, 남김없이, 유보없이 평등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순수하게 원래성을 실현해 낼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진 절대자라고 하더라도
논리와 이성을 통해서 접근한 것은 진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과 헌신, 이것만이 사랑, 헌신, 기도 또 바탕에 신앙 이런 것만이 신에게로 접근할 수 있는 온당한 통로가 된다 하는 겁니다. 물론 감성을 모든 측면에서 다 긍정하는 건 아닙니다. 감성은 사랑만이 아니라 미워함, 질투, 시기, 갈등, 투쟁, 적개심 이런 것들도 다 들어있죠. 그런 것들을 몽땅 다 그 자체로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의 가장 깊은 곳에는 사랑이 있다. 그것이 인간의 진정한 본성이다 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그것이 가령 부활, 재생 같은 거죠. 그걸 뭐 르네상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리서렉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 다시 살아난다 하는 것이죠. 예수는 또렷한 하나의 실증으로, 실제의 증거로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앞에 철학자들은 수의 모습으로, 순수한 관념 원리의 형태로 완벽함을 구사할 수 있다. 절대성을 우리가 체득할 수 있다. 라고 했던 것이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원죄라고 하는 게좀 애매한 이야기인데요. 가령 바울이 예수의 재생,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그 코린트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올바르게 살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수 있다. 영생을 얻는다. 라고 했습니다. 죽지 않는 삶을 산다. 다시 태어나서 죽지 않는 삶을, 더 이상 죽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것에 관해서 또 역시, 철학적 이설들은 좀 다르게들 이야기하죠. 중세를 지나면서 기독교가 철학적인 교리를 입게 되는데, 거기에서 영생이란 육신으로부터 자유로운 순수한 정신으로서의 삶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죽어서 없어지고,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서 지복의 세계에서 지복을 누리면서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원죄도 그렇고, 그건 이따 다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영생은 실은 아퀴나스 같은 사람들이 나중에 철학화해서 설명한 것과는 다릅니다. 간단히 말하면 무엇이냐? 우리가 가령 음식물도 오래되면 쉬면 내버리고, 옷도 낡아 헤어지면 더 이상 못 입으면 역시 폐기 처분하고, 집도 낡으면 수리하고, 이러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그러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서 다시 살게 되는 삶에서는 새로운 몸을 입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서지지 않는 육신, 썩지 않는 육신, 악의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순수한 육신을 새롭게 받아서 다시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컨대 바울이 이야기하는 영생은, 부활 이후의 영생은 새로운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골몰스러운, 지저분한, 타락한, 어두운 욕망의, 악의 구렁텅이를 완전히 벗어난 아주 홀가분한, 깨끗한, 청결한, 순수한 몸을 다시 얻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철학자들이 말하는 절대성의 세계와 예수 바울이 이야기하는 절대성의 세계는 다른 것이죠. 예수 바울은 사랑으로 접근해 도착하는 그런 세계이고, 플라톤, 피타고라스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성을 통해서 깨치게 되는 그런 절대자의 세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대로 충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가령 신앙생활에서도 오늘날 대한민국 기독교, 개신 기독교 사람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보여주는 그런 예배 행위에 빠져들어서는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아, 예배당 가서 보통 하는 게 뭡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자문을 따라서 읊고 뭐 이럽니다. 근데 거기서 매번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게 있죠. 헌금입니다. 그 헌금을 하는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예수를 숭상하고 추앙한다.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이긴 할 겁니다. 근데 그러나 더 솔직하게 생각들을 해 보시면 그렇지만은 않다 하는 것을 인정할 겁니다. 기도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연말 연시 정도가 되면 대체로 우리 아들 대학에 꼭 들어가게 해 주셔. 우리 남편 과장 승진하는 데 꼭 포함되게 해 주셔. 또는 우리 아들이나 아버지가 또는 남편이 장군으로 승진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가령 등남을 했다, 승진했다 이러면 그걸로 해서 감사 헌금을 또한 내죠. 결국 신앙 행위가 많은 경우에 현세에서의 세속적인 복록을 누리고자 하는 욕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욕심이란 뭐냐? 간단히 말하면 경쟁성과 배타성, 배제와 경쟁, 이 항상 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가령 서울대학교 정원이 지금 한 4,000명, 5,000명 정도 될 겁니다. 그 이상 들어갈 수 없죠. 한 회사의 과장이 가령 한 100명 정도 1년에 한 번씩 승진한다고 할 때 나머지는 못 들어갑니다. 세상에 대통령은 하나인 것이고 국회의원은 300명입니다. 그 경쟁
통해서 남들을 배제하고 내가 차지해야 하는 것, 그런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것이 성취되기를 희망하면서 소망하면서 내려가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내는 겁니다. 그것이 과연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해설한 것으로 보면 전혀 아니죠. 예수는 심지어 너를 핍박하는 사람까지를 축복하라 이랬어요.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을 내밀어라. 원수를 사랑해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사랑을 나눠줄 것을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경쟁도, 남들에 대한 어떤 배제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경쟁과 배제를 통해서 남들에 앞서가고자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 바울의 근본 정신을 제대로 깨달아야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그에 따라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 될 겁니다. 지금 이토막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 끝냈고요. 기독 신앙의 정신에 관해서 역시 역사적으로 무슨 교파도 많고 신앙의 내용도 뭐 각각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다음 토막에서는 이야기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중세를 거치면서 그 전부터 교회가 성립되고 제도화된 기독교가 성장하고 확산되면서 변질된,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타락한 그 양상을 원정신의 회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원정신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을 통해서 예수의 원래 지향을 회복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여간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이토막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